K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속법 법률이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따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부속 법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래 국회법의 어떤 그 특히 국회법 85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날치기를 막 하면서, 소위 말해서 동물국회,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소수당이 막 맞고 하면서 몸싸움하는 게 너무 이제 많이 자행이 돼가지고, 그거 몸싸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국회법에 몇개 조문을 넣었어요. 그거를 이제 명칭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들어가 있는 2012년 5월에 들어가 있는 몇 개의 그 국회법 조항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따로 요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또 제가 자료를 저희 다음 카페 유튜브 자료실에 이제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재, 특히 이 헌법 헌팅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350페이지 이하에 돼 있고 이제 고요 350페이지에 있는 국회 선진화법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이어서 그제 설명과 그 제가 그 나눠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은 쓱쓱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쪽 부분은 그 국회법 부속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2015년에서 2018년, 2019년 최신 판례 강의에서 2017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국회법 85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강의를 제가 또 붙여드릴 테니까 17년 변시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이 조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2016, 5월 26일, 2015, 1 판례를 문제화한 건데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거는 이제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객관식으로도 얼마든지 여러 번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꼭 풀어보도록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또 문제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 판례는 저희 헌법헌팅 교재는 354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직권상정,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했고, 두 번째, 그 패스트트랙.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자, 요세 개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개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상정 요건 강화. 그러면, 강화가 됐으면, 종래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강화됐다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래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절차만 거치면, 의안에 대하여 일단 심사 기간을 지정을 하고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바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수당은 그러니까 과반수만 넘으면 바로 그 소수당이 막 반대를 하든 힘으로 막고 날치기 현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당에서는 그 의장이 단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 막고 막그표 표결하러 들어가는 걸막 막고 막 그래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지가 중요해요. 요 합의. 합의하고 협의하고 뭐가 차이 나요? 이게 말장난 아니라 합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그러니까 20명 이상 교섭단체 그 대표들이 들어와서 의사의 합치를 딱 이루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협의 절차만 거치면은 그 심사 기간을 딱 지정해도 그간에 그 심사 기간 내에 이게 안 되면은 바로 직권상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합의나 합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법 85조를 보시면은 의장은 이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1호 또는 2호에는 협의만 거치면 돼요. 천재지변이나 천지사변 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에 있어서는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그 요런 게 아니면은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합치.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었을 때는 의장은 이제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요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요 1호, 2호 사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2012년 5월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한 게 이제 합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죠. 뭐냐면 그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도인데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아까 이제 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 합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합의를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돼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될 거를 감안해서 만든 이제 보완 제도가 이제 패스트 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이게 180석, 이거 요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요건으로 많이 이제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보시면은 소관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이제 이거를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그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이거 요건 까다로우니까 보통 소관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은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고 과반수 요청하면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지정되고 나서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 60일.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될게 180, 90, 60 더하면 최장 330일. 그 안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게 더 빨리 이렇게 될 수는 있고. 그래서 최장 330일. 아니, 근데 패스트 트랙이 거의 1년에 가까이, 이게 무슨 패스트 트랙이냐는 그 비판이 막 있어요. 근데 과로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로 안의 기간이 지나면은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깔아뭉갤 수가 없어요. 종래는 막 깔아뭉갰어요.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요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 요구 60% 이상 동일한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4개가 들어요. 그게 사회적 참사법, 세월호 관련 법,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그 관련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편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요렇게 이제 4개가 이제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 통과가 됐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통과되지 못하게 그 막으려는 어떤 이제 이렇게 그 뭐라 하나 이제 저항하는, 최근에 이제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필리버스터 막 했었잖아요.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뭐냐 한번 볼게요. 다수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있던 건데,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06조의 이에 따르면은 이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이제 의장인 해당 안건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장시간 하다가 그걸 이제 끝낼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 끝낼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 그 끝낼 수가 있냐, 같이 보시면, 재적은 3분의 1 이상이 종교를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180석, 이게 어렵다니까. 과반수도 어려운데, 150석도 어려운데, 180석 이상이 찬성했는데, 이걸로는 잘 마무리를 못 시켜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돼요. 회기에. 그래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면 회기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도 가능하잖아요. 임시회는 그 30일을 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2, 3일로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딱그 어떤 법안을 이렇게 딱 상정을 했어. 뭐 예를 들어 유치원 법안을 딱 상정했는데 저쪽 자한당 쪽에서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상정하고 그 상정할 때 임시회를 2, 3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당에서 계속 막뭐 반대하더라도 그 임시회 기간이 딱 끝나면 그 필리버스터 그게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임시회를 다시 정하면 거기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기가 종료되면, 특히 임시회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특히 임시회 회기로 넘어가서 그 임시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제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표결되는 것을 늦추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짧게 자는 살라미,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살라미 전략, 쪼개기 전략으로 맞서가지고 임시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다음번 회기에서 대상 법안이 표결되는 점을 활용해서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과를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정치권을 1년간 뒤흔든 패스트트랙 정국이 2020년 1월 13일에 대단하게 막을 내렸는데, 이제 이날 통과된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유치원 3법, 아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정치 실종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안까지 패스트트랙이 오른 7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자,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조문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 교재 그 350 페이지 이하에 이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제가 색깔 처리를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멈춤해놓고 이제 색깔 표시된 위주로 이렇게 교재에 표시를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교재 요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임시회 때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동네에는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중단할 수 있었다. 요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그 실제적으로 요 조항을 활용해서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교재에 좀 추가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국회법 106조의 7항인데, 7항 내용인데, 요거를 교재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6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 개정된 국회법, 요거는 이제 2014년 8월 13일날 이제 개정됐는데,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보다 중요한 게 높은 형량으로 처벌.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저번에 그 동물 국회 때 그걸 37명을 한꺼번에 기소를 했죠. 그래서 27명이 그 자유한국당, 10명이 이제 민주당인데, 다 요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그 형법상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도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돼서,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이법 위반으로 이제 뭐야 그 형을 처벌을 받게 되면은 5년간 이제 그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돼서 이 조항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보시고,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16년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 그 판례, 헌재 판례, 그거를 그 2017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가 해설한 강의를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그 제가 설명한 것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게 판례를 문제화한 거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다 다룬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80번) 이게 중요하죠?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종래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냐, 합의라고 하면은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가 안 되면 안 돼. 근데 종래에는 뭐 어떻게 돼 있으면 협의만 하면 직권상정할 수가 있어. 직권상정은 뭐냐면, 원래는 상임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법률안을 그 부의해서 거기서 이제 과반수 출석, 추석 과반수 찬성,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종래는 협의만 하면 그렇게 갈 수가,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쟁점되는 법안을 그냥 그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다수결로 그냥 날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그러니까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종래에는 협의만으로 했는데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외적으로 뭐 천재지면 전지사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뭘 주장했냐면, 그래서 국회의원의 직권상정 권한은 비상적, 예외적, 의사결정. 왜냐면 위원회 중심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그뭘 주장했냐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안에 대한 의무적으로 심사 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반수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사유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라는 요 조문. 근데 과반수, 이게 이거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가 이렇게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새로 입법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비상입법 조치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진정 입법 부작위. 자, 이런 건 까다로워요. 그래서 85조 1항 각호의 심사기관 지정 사유는 직권상정 권한을 아까 합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하는 역할을 할뿐 국회의원의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그랬죠? 그 진정 입법 부작위는 어떤 입법 의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 재적 과반수의 그러면 언제 그런 의무가 생기냐 하면은 헌법 규정이라든지 해석상 국회 그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 부의한다는 헌법상 어떤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죠. 그다음에 해석상도 이런 경우는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상정의 어떤 취지라든지 아까 그 교섭단체 위원들과 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3호 그런 걸할때 이런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패스트트랙 제도죠. 안건 신속 처리 제도는 쟁점 안건 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그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자한당의 이제 법사위 여상규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에 반대하면 이제 거기서 막 깔아뭉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거. 그래서 180, 90, 60, 180, 90, 60 합해서 총330. 요거는 알고 계시대요. 이제 요거까지 물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지금 특히 패스트트랙 제도가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 관심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사법벌점 기본에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 실시를 거부. 이거는 기재위 소속 위원 지정 동의에 대한 표결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청에 의해서 요거를 5분의 3 이상이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330을 일단 기억하고 그래서 위원회는 180 이내, 그다음에 법사위는 90일 이내. 이내 그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회의 부의되고 나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바로 표결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앞서서 소관위원회 재정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그 안건으로 처음에 이렇게 띄울 때 소속 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 과반수가 서명한 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할 때,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장이 그거를 거부했을 때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거는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과반수 5분의 3, 180, 90, 60. 요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정도의 지정적법 요건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적으로는 부적법하다.